안녕하십니까. 상민통원입니다.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? 저는 오늘 상민통원 저희 신사옥 현장에 와 있습니다.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막바지 작업에 지금 진행 중인데요. 저희 예비차주님이세요. 예비차주님한테 지금 운행하실 때쯤이면은 아마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장님, 우리 사장님한테 저희 회사 사옥도 주소도 알려드리고 층별로 뭐 여러 가지를 사장님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. 사장님, 지금 저희 이제 상민통원 신사옥을 지금 보셨는데 좀 내부 들어가서 지금 뭐 이렇게 층별로 제가 어떠한 장소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함께 가시죠. 예, 여 모퉁이 예, 기역자루. 예, 기역자루에서 이제 회사 로고가 이제 1층은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드 여기 이제 또 테라스가 돼도 돼요. 예, 테라스가 돼서 안쪽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커피숍이에요. 커피숍 뭐 영리 목적이 아닌 우리 사장님과 우리 사장님들 그다음에 그 뭐 가족분들 그다음에 우리 뭐 직원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휴게 시설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.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예, 빈티지 스타일로 갈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장소는 저희 차주님들과 그다음 우리 직원들을 위한 이제 카페, 이제 휴게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영리 목적이 아닌 그냥 쉬실 수 있는 공간. 자, 여기 2층은 이제 보시면 1층하고 똑같은 뭐 평수죠. 똑같이 2층인데 여기는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전기 코드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. 여기는 이제 우리 사장님들하고 매출하고 이제 직결되는 배차 사무실이에요. 그럼 또 3층으로 한번 또 올라가 보시죠. 여기는 예, 요 요쪽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장님들 이제 우리 직원들 이제 테라스 이제 담배 이제 흡연하실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. 자, 가시죠. 자, 여기는 지금 이제 3층이요. 3층은 우리 상민통운의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냥 경영 지원부부터 해서 뭐 회계 정산 이제 그 이제 부서가 이제 모일 건데 아무래도 이제 사장님이 운행을 하시다 보면은 배차하고 그다음 배차 받으셔가지고 운행하고 그건 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뭐 회계 정산부터 해서 뭐 허다못해 어떤 뭐 작은 뭐 사고가 나면은 사고 처리 관련된 뭐 그런 전반적인 이제 행정 업무를 보는 이제 사무실이라고 보시면은 돼요. 거의 뭐 24시간이 계속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은 됩니다. 이게 저희 물류 운행 그 운수업이 특성이 24시간이잖아요. 야간에도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저희 회사 이제 문서 보관실, 예, 정산 뭐 회계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문서 보관실이고요. 여기는 이제 옥상 이제 루프탑이잖아요. 우리 회사의 이제 파주 그다음 협력업체 분들을 위한 협력업체 이제 VIP 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내려가시죠. 지금 사장님 저희 사옥을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봤는데 좀 어떠세요? 뭐 저는 하루속히 지금 빨리 준공이 마무리가 돼서 뭐 우리 사장님들하고 이제 운송 물류 업무를 좀 솔직히 빨리 좀 시작을 했으면 좋거든요.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사장님 지금 일하시기 아직 전인데 좀 어떻습니까? 이제 아니,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 면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고 같이 일하시는 기사님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요 옆에 보시면 여긴 또 주차장이에요. 이제 주차장이고요. 그러니까는 사장님도 운영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, 뭐, 누차 제가 그냥 강조를 하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물류회사가 솔직히 많아요. 네.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회사하고는 이제 저희 상민통운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. 예, 뭐, 비교를 할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, 사장님은 열심히 운행만 잘 하겠습니다. 안전하게만 네. 운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